나 왜 못 알아보냐고. 그건 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고 내가 물었어요, 안 물었어요? 뭡니까? 나 못 알아봐요? 안면 인식 장애 있어요? 그럼 사람 얼굴을 못 알아봐? 아니 진짜 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? 기억 안 나요? 그리고 나 분명히 사과도 했습니다. 아니 그래도 내가 못 알아보면 제대로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끝까지 사과를 하셨어야죠. 그렇게 대충 떼우고 넘기려고 하셨어요? 비겁하게? 비겁하다니 아가씨야. 내가 제대로 설명하려는데 자기가 술 취해서 뭐 소설이 떠오르네 어쩌네 하면서 나한테 기대서 잘 때는 언제고. 조용히 못하세요 진짜? 이보미 씨 목소리가 더 크거든요. 그럼 내려드리죠. 아버님이 아니라 애들 생각해서요. 근데 아버님은 용서 못해요 절대로. 뭐하고 있어? 가서 도와드리지 않고. 얼마면 되겠어요? 뭐라고요? 얼마에 우리 한우란 고기를 납품해주면 날 용서하겠냐고요. 그렇지. 중간 마진 없이 그냥 산지 가격 그대로 드리면 되겠어요? 누가요? 아버님께서요? 아, 말끝마다 다 아버님이... 내 이름은요 강동합니다. 안 궁금합니다. 아 지금 어른이 뭘 주면 좀 내 하고 받아 요. 예 아버님. 하늘한테 대표해서 강동아 됐죠? 아 진짜 하늘아온 대표세요? 형. 어 동우가. 형? 뭐하러 여기까지 직접 왔어? 어. 지금 둘이 형제라는 거예요? 야, 저 마침 잘 왔다. 여기 이보미 영양사님 알지? 알지. 그 내가 이 병원에 동생 있다 그랬죠? 여기 저 강동호 선생이 내 동생이에요. 아, 네. 아, 이 아저씨가 어딜 내빼요? 당장 사과하세요. 사과 안 하면 고소할 거라고요. 아, 생태계를 파괴하는 고약한 지구인 아저씨야. 아, 아저씨 제 가방이요, 가방. 아, 좀 빼고 있잖아요. 아저씨 때문에 급하게 내려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. 그냥 확 고소할 거예요, 아저씨. 제가 사실은 술을 마시면 지나치게 매력적인 여자로 변하거든요. 안 그래도 인사시키려고 했는데 형, 이쪽은 아주 사과하러 오셨다고 했죠? 네, 전 사과 받았고요. 그 용서도 해드릴게요. 근데 저 고개는 저로 가져가세요. 저는 뭐 결탄고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어요. 아 그래도 저 이왕 가져온 건데. 됐다니까요. 예, 이러면 안 되지. 예, 괜찮습니다. 이만 가세요. 가라고요? 네, 가세요. 가시라고요. 아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인사할 거. 저기요. 잠깐만요. 저 아무 사람 없네. 왜 저렇게 도망을 가?